바울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받았던 복음의 일꾼으로서 받았던 괴로움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괴로움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바로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받았던 고난을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받았던 그 고난이 기쁩니다 복음 때문에 받았던 괴로움이 곧 기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요약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그리고 27절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수고하며 예 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맞고 억에 갇히기도 하였고 복음 때문에 여러 날을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도.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받았던 모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괴로움을 기쁨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누가 고난을 기쁨이라고 말합니까? 현대인들은 고난이라는 말 자체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난을 기쁨이라고 말해요. 괴로움을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필리포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필리포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자신의 몸은 맞아서 피로 멍들어 있고, 자신의 옷은 다 찢겨져 나가고, 자신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지만은 그날 밤에 제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함에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이 미쳤습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왜그 깊은 감옥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 자기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이 자기 안에 몰려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도들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을 때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기뻐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 중에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때문에 받는 괴로움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권한은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